일신라 강역 위치 조작 사실에 대하여 고구려가 삼국 통일 못한 것이 잘못 아니다. 신라가 삼국의 땅을 거의 모두 차지했다. 통일신라와 발해의 남북국 시대 제1편 통일신라 강역 위치 조작 확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아쉽지만 올바른 우리 고대사 위치 찾기에서 고조선, 신라, 고구려, 백제편을 아쉽지만 일단 마치고 이번 시간부터는 소위 통일신라와 발해의 남북국 시대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고조선, 신라, 고구려, 백제편에 있어서 안 다루거나 못 다룬 부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우선 순서대로 남북국 시대, 그리고 후삼국 시대, 그리고 고려 시대까지 계속 이어가서 우리의 올바른 고대사를 정립시키고자 합니다. 왜 고대사를 다루면서 굳이 왕건이 고려시대까지 다루고자 하면 우리 고대 국가의 영토가 그대로 고려에까지 이어짐으로써 고려국의 영역과 위치에 의하여도 이전 시대인 삼국의 영역과 위치도 입증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순서에 있어서 우선 통일신라의 강역과 위치에 대하여 살펴보고 다음에 당연히 이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이 통일신라와 접해져 있었던 발해도 살펴보므로써 결국 남북국 시대의 위치와 강역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 통일신라와 발해에 대하여는 이미 방영된 유튜브 동영상인 인하대 고조선 연구소 비판 1, 2, 3편과 발해 1, 2편에서 설명을 드린 바 있고 나당전쟁 위치 조작 사실에 대하여는 이미 방영된 유튜브 동영상인 안동 도우부편에서 설명을 드린 바 있으며 이 남북국 시대 이후인 왕건 고려 강역 및 위치에 대하여도 여러 동영상에서 간단히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정식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통일신라의 강역과 위치는 다른 우리 모든 고대사와 같이 그야말로 일제 식민사학자들에 의해 완전 조작되어 설정된 것을 해방 후 100년 가까이 되는 다가오는 78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수많은 역사 전문가들인 대학 교수들에 의하여 그대로 추정되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작 사실은 본인 같은 아마추어 학자도 그 조작성을 확인할 수 있는데도 이를 모르고 78년 동안 그대로 추정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습니다. 이는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은폐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더군다나 비록 잘못되어 본인이 이에 대하여도 비판하였지만 이주류 강단사학계인 인하대 고조선 연구소에 의하여 이 통일신라 및 고려국경 사실에 대하여 정식으로 이익을 제기 하여 통일신라 및 고려국경과 영역이 한반도 내가 아니라 만주 유령성 요하 동쪽이라고 반론을 제기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그 어떤 반론이나 비판 없이 이전의 논리를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실 내막을 알면 놀라움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이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세계 역사학상, 아니 전 인류사에 있어서 아이러니요 불가사리 한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인하대 고조선 연구소 초기 통일신라 및 고려국경과 영역이 한반도의 내가 아니라 만주 요령성 요하동쪽이라고 한 것은 대륙의 통일신라 및 고려국경과 영역을 만주 요령성 요하동쪽으로 잘못 설정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미 방영된 인하대 고조선 연구소 비판 1, 2, 3편에서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주류 강단사학계나 이 주류 강단사학계를 비판하는 비주류 강단사학계인 인하대 고조선 연구소 측도 아주 똑같이 자기들을 비판하는 것에 대하여는 같은 방식으로 그 어떤 반론이나 비판을 내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사는 바뀌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에 의하면 그리고 현재 이들 모두를 비판하는 제아사학계의 수많은 잘못된 대륙에서의 논리와 주장에 의하면 도저히 우리의 역사는 앞으로 100년이 지나도 바뀌지 못한다는 안타까운 현실에 있다는 암울한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밖에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해방 후 78년이 지났지만 앞으로 해방 후 100년 아니 200년이 돼도 우리의 역사는 변하지 않은 채 더욱 나빠져 전라도 천년사에서 고조선이 신화라고 주장하고 일본 서기상의 임나국을 한반도 전라도에 비정하는 등으로
더욱 왜곡되어져 버린 채 해방 후 200년을 맞이할 것이라는 전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현재의 역사학계의 현실이라는 점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통일신라에 대한 강약과 위치 설정의 일본인 학자들의 조작에 의하여 한반도는 대동강으로부터 원산만 이남으로 설정한 것에 의하여 지금까지 우리 국민 대부분은 하필이면 신라가 통일하여 고구려의 넓은 만주 영토를 잃어버리고 백제의 해양제국과 해외 식민지를 잃어버렸다고 한탄하는 민족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는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고구려의 옛 땅은 일부 당나라에게 빼앗겼지만 대부분 김이주 등으로 되어 고구려 유민들이 자치적으로 다스리다가 결국 여기에 발해가 건국되어 이 땅을 우리 민족 계열로서 제1의 고려인 고구려에 이어서 제2의 고려인 발해가 다시 차지한 다음 이후 대부분 제3의 고려인 왕건이 고려에게 물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제의 옛 땅은 물론 많은 해외 식민지는 상실하였고 백제의 대륙 땅 일부도 당나라에게 빼앗겼지만 대부분 소위 통일신라가 차지하여 결국 남북국 시대가 됨으로써 이전의 고구려, 백제, 신라 3국이 차지하였던 대부분의 땅을 다시 차지한 것이 역사적 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러한 사실이 한반도 내의 통일신라의 의령성 유화동쪽과 저 쓸모없고 추운 흑룡왕성에 위치한 발해국으로 설정되었는지 그 내막을 알아야 진정으로 우리 고대국가의 올바른 강역과 위치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 이 동영상의 주된 목적이요 내역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소위 통일신라, 앞으로는 간편상 그리고 통상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통일신라로 호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통일신라의 국경선과 강역인 서쪽이 대동강 입구로부터 동쪽이 원산만으로 이어지는 곳이 통일신라의 위치와 강역이 되었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 편에서 실제의 통일신라의 영역과 위치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원래 일제 식민사학자들이 설정한 통일신라의 위치와 강역은 서쪽이 임진강으로부터 동쪽이 원산만까지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당나라가 대동강 이남 지방, 즉 폐강 이남 지방을 하사해준 덕분에 통일신라 영역이 조금 북상하여 대동강과 원산만 지역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면 폐강 이남 지방인 대동강 이남 지방 사실은 나중에 살펴보고 우선 임진강 이남 지방과 원산만 위치 설정에 대하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제 식민사학자들이 통일신라의 서쪽 경계를 임진강 이남 지방으로 한 것은 바로 호루아이고 동쪽 경계를 원산만으로 하는 것은 바로 철관성에 의한 것입니다. 이것을 아셨는지요? 그리고 이 주축은 바로 이병도입니다. 즉 고구려와 백제 멸망 후 나당 전쟁으로 신라가 당군을 최종적으로 패퇴시켰을 때 신라의 북쪽 영토는 호루아에서 철관성까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호루와 철관성도 한반도에 있던 것이 아닌데도 한반도의 것으로 왜곡 비정한 것입니다. 이에 의하여 신라의 강역은 서쪽으로 임진강에서 동쪽으로 함경남도 덕원까지인 원산만 인근이라고 한 것입니다. 물론 이병도는 그 비정의 핑계를 조선시대로 돌리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이에 대한 이러한 비정에 자신의 추정을 덧붙인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임진강으로 비정한 호루아에 대하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신라의 서쪽 국경으로 설정한 호루아는 원래 서기 661년에 이전인 서기 660년에 백제 도읍인 사비성을 공격하여 백제를 멸망시킨 소정방에 의하여 이웃에 있었던 고구려 평양성을 포위 공격할 당시에 연합한 신라가 이 포위한 당나라 소정방 군대에게 김유신 장군을 통하여 군량을 전달할 때에 기록된 강입니다. 이 강에 대하여 그 발음이 비슷하다 하여 지금의 하북성 호타로 비정하기도 하지만 물론 주류강단사학계는 이 호루아를 지금의 한반도 임진강으로 비정하여 통일신라의 북쪽 경계로 하고 있습니다. 이 호루아는 이후
나당 전쟁 시 거의 최종 전투 위치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호로와 함께 기록되는 칠중성에 대하여 주류 강단사건은 역시 호로와 마찬가지로 같은 위치로 확인되는 칠중화에 대하여 같은 임진강으로 비정하면서 이 칠중성에 대하여는 인근의 파주시 적성면 중성산으로 비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무나도 엄청난 잘못으로서 그들의 논리대로라고 하더라도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으며 더군다나 원래의 위치에 대한 사서기록에 의하면 전혀 맞지 않는 상황입니다. 먼저 상식적으로도 분명히 사서기록상 고구려 남쪽에 있는 호로와는 신라 칠중성의 북쪽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설사 호로와 칠중화가 같은 것이고 이 칠중화 인근에 있는 칠중성이 그 남쪽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칠중성의 북쪽에 호로화가 있다고는 하질 않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호로와 칠중화가 같은 임진강일 수는 절대 없습니다. 또한 원래의 위치대로라면 먼저 소정방이 공격한 평양성은 한반도 평양은 아닌 것은 당연한 것으로서 폐강, 마업산, 사수 등의 기록에 의하여 폐강은 고구려와 백제간의 경계인 소해, 즉 작은 바다인 폐수로서 이곳에서 고구려와 백제가 역사적 활동을 한 곳으로서 동쪽으로 계속 흘러서 신라의 폐강이 되는 산동성 도해안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업산은 당나라 태종이 고구려 평양성을 공격할 때 집결하여 공격을 시작한 마수선이나 안시성 싸움에서 안시성 바깥에 있었던 주필산과 같이 보아 하북성에 있는 것으로 하고 있지만 마업산은 삼국사기 기록상에 기록되어 그 위치를 알 수 없는 것으로 하고 있어 소정방의 평양 공격 기록 이외에는 그 위치와 그 내용에 대하여 확인이 되지 않지만 이 삼국유사 기록에 의하여 마한 땅인 산동성 위치임이 확인됩니다. 이는 소정방의 평양성 공격 기록에 의하여도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수는 백제 계루왕이 고구려 장수왕의 백제 왕성 한성 침략 기록상에 나오는 하천으로서 이는 당시 아리수이자 한수인 지금의 산동성 황하강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소정방이 공격한 평양성은 바로 중국 사서가 혼돈하여 기록하고 있는 고구려 두 개의 평양성, 즉 하북성 평양성과 산동성 평양성 중 산동성 평양성으로서 남평양, 하평양인 고구려 졸본성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소정방의 평양성 공격과 포위 그리고 신라의 군량 공급 사실에 의하여 호로화와 칠중성 기록에 의한 칠중화는 마업산과 마찬가지로 말갈이 고려 졸본성 가까이 있으면서 남쪽의 백제와 신라의 북쪽에 있어 괴롭히고 동쪽에 낙랑국이 있고 남쪽에 외의 세력이 있어 수시로 신라의 수도를 에워싸고 공격하는 곳 이곳은 만의 사만이자 여기서 건국한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었던 곳으로서 한반도가 아니고 산동성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칠중화는 백제의 북쪽 변경에 있어서 말갈의 침입을 받는 한편 신라의 영역이었다가 고구려의 영역이 되는 고구려에게는 남쪽 신라에게는 북쪽이 되어 고구려가 침략하였으며 고구려와 백제 멸망 후에는 신라의 영역이 되어 당나라가 동쪽으로 신라를 공격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산동성 고구려 평양성인 졸본성을 당나라의 소정방이 폐관과 마합산을 거쳐 공격하고 신라의 김유신이 군량미를 칠중성이 있는 칠중화를 건너 전달했던 산동성인 것입니다. 이는 같은 기록상의 요동, 백제 한성주, 백제 한산주의 수곡성 위치에 의하여도 입증이 됩니다. 이러한 요동, 한성주, 한산주 기록을 무시하고 그들의 논리 위치에도 맞지 않게 오로지 자기들의 다른 목적에 의하여 이들의 위치를 지금의 경기도 파주 인근이 임진강 위치로 비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허접한 논리에 의한 것을 몇십 년간 공부를 하였다는 대학 교수들이 해방 후 78년 동안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 역사입니다. 더군다나 이 기록들에 의하면 도저히 호로화와 칠중성 칠중화를 지금의 한반도 임진강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임진강에서 동쪽에 신라를 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비록 당나라가 이끈 것이지만 거란과 말갈 병사 즉 원래 위치인 산서성의 병력을 한반도 임진강까지 들어와서
신라를 공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따라서 칠중화, 칠중성, 그리고 호루화는 같이 산동성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의 상세한 위치 기록이 없어 구체적인 장소를 정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동쪽 국경과 영역을 원산마루로 설정한 것은 바로 철관성에 의한 것입니다. 이 철관성을 통일신라의 동쪽 국경선으로 설정하고 그 위치를 이곳 원산마루로 비정한 주요 원인이 된 것은 안북하에 성을 쌓았다는 이 기록과 이 기록의 왜곡 해석에 의한 것입니다. 역시 이병도가 비정한 함경남도 문천군 덕원에 있는 철관으로 비정하여 이곳이 통일신라의 동쪽 최북단으로 정한 것이 오늘날까지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비정은 이병도 개인만의 판단이 아닙니다. 이병도는 당시 조선사 편수의 촉탁직이었으니 스승과 상관격인 일제 식민사학자들이 정해놓은 것을 그 후에 자기 저서에 실은 것을 주류 강남사학계는 일제 식민사학을 전수받았다는 비난을 명목상으로만 피하기 위해 이병도의 주장을 내세운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곳을 최북단 동쪽 경계로 정한 것은 역시 관과 성을 쌓은 것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닙니다. 일제 식민사학자들과 이병도는 이와 관련된 기록이 중국 사서에도 나온다는 것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중국 사서상의 관련 사항이 나온 것도 한반도로 정해버릴 목적으로 모두 한반도로 비정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철관성을 쌓았다는 안북한은 고려의 북계 소속이 안북대 도호부, 즉 안북부에 있었던 하천입니다. 그런데 이 안북부는 고려의 북계로서 영주 땅으로서 나중에 한반도로 자리를 옮긴 청천강, 즉 고려 을지문덕 장군이 살 수가 있던 곳입니다. 이에 대해는 앞에서 확인하였듯이 하북성에 있는 마자수옥은 청하였던 압록강인 호타 북부로서 이 청하의 지류인 청천강인 것입니다. 이는 당시 수나라의 고구려 공격 과정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고구려 평양성이 있었던 하북성 부정시 만성구와 이곳 압록수이자 마자수이자 청하인 하북성 호타 사이에 있었던 하천입니다. 여기서 수나라 군사가 패한 뒤 450리 떨어진 당시 압록수이자 마자수이자 청하인 호타에 도착한 것입니다. 따라서 살수인 청천강은 압록수이자 청하인 호타의 지류인 바로 안북하인 이 청하에서 450리 떨어진 곳에 있는 것입니다. 이곳 본류인 청하이자 압록강인 안북하에 고려의 영역과 천리관성은 여기에 있었고 이 하천 지류인 청천강인 살수에서 이전에 고구려가 살수 대첩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고구려도 여기 있었던 것입니다. 이곳이 고려 영주이고 이 인근에 당나라 시기 박작성인 고려시대의 천리관성의 시작점인 흥화진이 있는 것입니다. 현재 청하 즉 살수에 대하여는 당시와 하천의 흐름이 변하거나 없어져서 대략적인 위치 즉 고구려 평양성에서 30리 떨어진 위치만 확인할 수 있지 구체적인 하천을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여기가 바로 고려의 천리관성이 설치되고 소위 서희의 강동 6주 즉 팔성이 설치된 곳으로서 이곳은 원래의 신라의 영역이었다가 고려가 그대로 이어받는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한편 이곳에 설치되었다는 철관성은 다른 기록상에도 존재하지만 이는 복잡한 관계로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본인이 단행본 책자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사서 기록상 두 개의 철관 즉 신라 문무왕 때 고려의 안북하에 쌓았다는 철관성과 고려 동계 의주로 변한 고구려 천정군이었던 곳 철관에 고려 고종 때 쌓은 철관성이 있는데 이는 전혀 다른 것인데도 이병도를 필두로 현재 주류강단사학계는 이 둘을 같이 보아 소위 통일신라의 북쪽 경계선이 또 다른 근거를 만들기 위해 이 철관성을 이 국경선 원산만에 비정한 니하를 따라서 국경선으로 조작한 채 이를 원산만 위치에 비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위 통일신라의 동쪽 국경선인 원산만 위치 비정의 내막입니다. 하지만 이는 고려 북계의 위치는 물론
청하이자 마차수이자 압록수이자 안북하인 하북성 호타오와 고구려 평양성 30리 밖에 위치한 채 청하이자 마차수이자 압록수이자 안북하인 하북성 호타오와 450리 떨어진 사실을 무시한 그야말로 역사가 아닌 것에 의하여 역사적 기록과 전혀 맞지 않는 위치에 설정된 조작된 국경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현재의 우리 역사가 정해진 세세한 내막을 분석해보면 너무나도 잘못되게 허접하게 도저히 맞지 않게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는 한편 이렇게 잘못된 것을 어떻게 수십 년 동안 역사를 연구한 해방 후 78년 동안 수많은 대학 교수들이 모르고 지나칠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한편 울분이 치미는 것입니다. 한편 이렇게 설정된 호루와 칠중화, 칠중성 등에 의하여 억지로 비정한 통일신라의 서쪽 국경선인 임진강이 현재 설정한 대동강까지 확대되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역사적으로 불가능한 억지로 만든 것이 확인됩니다. 이는 단순한 다음 기록에 의하여 설정된 것입니다. 즉, 당나라가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차지한 대동강과 임진강 사이의 땅을 은혜롭게도 하사해 준 결과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요? 먼저 당나라가 이 땅을 신라에게 하사해 줄 수 있었을까요? 이는 그들의 한반도 위치 논리에 의하여도 맞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는 먼저 고구려 멸망 후의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이미 먼저 동영상인 안동 도우부 편에서 안동 도우부 평양 설치 사실과 이에 따른 나당전쟁 즉 신라와 당나라와의 전쟁사항 조작 사실 확인해서 살펴보았지만 안동 도우부는 그들의 논리상에 의하여도 그렇고 그리고 사서 기록에 의하여도 나당 전쟁 위치를 조작하려고 그 명칭과 안동 도우부 이전 시기를 조작하였지만 나당 전쟁이 만주 지방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안동 도우부가 평양에 설치될 수 없음이 명백히 입증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맞지 않는 것은 그 위치를 한반도에 잘못 설정한 것에 의한 것으로서 이들의 위치를 원래의 위치인 하북성과 산동성에 의한다면 모두 맞는 것으로 확인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한반도 논리에 의하여도 안동 도우부는 평양에 설치될 수 없고 나당전쟁이 만주지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므로 폐강인 대동강 이남과 임진강 사이의 땅은 서기 668년 이후 67년 동안 당나라가 차지하고 있다가 서기 735년 신라에게 하사해 줄 수 없는 것이며 더군다나 서기 698년 이미 발해가 탄생하여 그들의 논리에 의하여도 한반도 북부를 발해가 장악하고 있는 가운데 당나라가 이곳 임진강과 대동강 사이의 땅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공상 과학 소사로서나 가능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원래의 위치와 역사적 사실에 의하면 이 폐강은 백제와 고구려의 국경이자 중국 사서가 평양성으로 기록한 고구려 남평양성이자 하평양성인 산동성 졸본성 남쪽을 흐르는 이 폐수가 다른 하천인 한수와 대수와 같이 나란히 동쪽으로 흘러서 신라 지경에 가면 폐강이 되는 것으로서 이 폐강은 바로 산동성 폐수로서 현재의 산동성 도해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폐수를 그들의 논리인 낙랑군 평양설 때문에 위만조선 왕엄성이 폐수로 비정한 채 한반도 평양이 대동강으로 설정하는 일제식민사학과 주류강단사학계는 이 폐강을 폐수와 같은 것으로 한 채 대동강으로 설정하여 통일신라의 국경서로 확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논리가 잘못이라는 사실은 수많은 사서 기록에 의해 부정되지만 위 기록 한 가지 즉 백제 한산주와 가까운 것이 폐강으로서 한반도에서는 한산주는 지금의 한강 지방이고 폐강은 지금의 평양 지방으로서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다시 이 기록상의 폐강에 있는 폐강 장성을 개성과 평양 사이 자비령 인근으로 비정하여 한산주와 멀지도 않고 폐강과도 멀지 않은 적당한 위치에 일제 식민사학인 일본인 전 경성제대 교수 후지타 로사쿠 주장을 변명차 슬쩍 그 해석상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역사학계의 현실입니다.
아직도 그 설정은 물론 그 변명조차 스스로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주류 강단사건의 현실입니다. 이와 같이 통일신라의 국경선 정립사항을 조금만 들여보아도 도대체가 이것이 역사인가 하는 한탄이 절로 나오게 합니다. 이렇게 허접하게 설정한 것이 우리의 중요한 역사인 통일신라의 역사인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는 이내 울분이 침입니다. 이렇게 허접하게 그들의 논리에도 맞지 않게 설정된 것이 해방 후 78년 동안 역사로 밥 먹고 살면서 밤낮으로 연구한다는 대학 교수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현재에 이르렀다는 것이 믿기지가 않습니다. 모든 우린 역사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고 이런 식으로 그냥 지나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실에 대하여 전체 교수들과 끝장 토론을 벌여 그 잘못을 지적하고 바꾸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절대 응하지 않습니다. 사이비 유사사학자라고 논란을 벌이지 않는다는 것이 형식적 내세우는 것이지만 도저히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하지를 못한 채 뒤로 숨어 카르텔을 형성한 매스컴의 기자들에게 일방적인 자기 논리만 전달하여 이를 보도함으로써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이 현재의 우리 학계의 현실입니다. 이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전라도 천선서가 대표적인 상징적인 사학입니다. 그동안의 주류 강단사학의 모든 방식이 그대로 일치하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제대로 역사에 맞는 위치대로 우리 역사를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78년의 역사를 되돌려 5000년의 역사를 되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점점 역사인식과 역사사실이 나빠져 결국은 우리 한반도마저 고대 시절부터 중국의 식민지, 일본의 식민지가 된 채 미래의 유사시에는 그들의 영구권 대상이 되어버린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역사를 바꾸는 것은 여러분 우리 시민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역사의 전문가로서 우리 국민이 시민의 권리이자 우리 민족의 권리인 과거와 미래를 되찾아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통일신라 강령 및 위치 조작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마치고 다음 편에서는 통일신라의 실제의 강역과 위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